닥터 밤마술이사의 이영경입니다. 배변은 단순히 먹은 음식을 내보내는 작용이 아니라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 내보냄으로 인해서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을 건강의 척도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간 대변 흔적이 없고 대변이 적고 딱딱한 덩어리만 보인다면 고양이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변이 대장에 오래 잔류하게 되면 독소들이 장내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고양이 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변비에 잘 걸리는 동물입니다. 수분 섭취량이 적은 동물이라서 변이 단단해지고 배출이 쉽지가 않은데요. 대개는 하루 최소 한 번 이상의 배변을 합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도 배변을 보이지 않거나 그 양이 극히 적고 변이 너무 딱딱하다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배변 시간이 길어지고 배변 시에 힘들어하는 힘을 주나 배변을 원활하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죠.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고 묵직해져서 아랫배가 볼록 나오기도 하고 심할 때는 식욕과 활동력이 떨어지고 구토를 보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변비의 가장 큰 원인은요,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물을 원래 적게 마시는 동물인데 특히 물 섭취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장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렵게 됩니다. 또 식이섬유를 가다 섭취하거나 이물질을 많이 먹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질병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장관 문제나 디스크 등 신경계 문제가 있을 때는 장 운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항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배변을 참아서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중성화하지 않은 수컷 고양이라면 특히 노령묘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장을 압박하여 배변을 막기도 하고 새끼 고양이들은 탈장으로 인해서 배변이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화장실에 불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노령묘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사를 수분 섭취량도 줄어들고 신체 활동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변을 배출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 변비가 위험한 이유는 고양이는 거대 결장증이라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결장에 변이 축적되면 결장이 부풀고 커지면서 그 기능이 더 떨어져서 변비가 악화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결장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2, 3일 변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5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할 때는 꼭 내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비를 보인다면 먼저 마사지를 통해서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해 보셔야 하는데요. 변비 초기에는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가 편안할 때 부드럽게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의 반응만 괜찮다면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배를 만져보시면 변이 뭉쳐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배꼽 주위로 시계 방향으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엎드려 있다면 무리해서 아이를 벌러덩 눕히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손으로 주물러 주시는 것도 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배 만지기를 거부한 아이라면 억지로 마사지를 시도하지 마시고 뒷다리,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끼의 경우에는 마사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손가락으로 살살 쓸어 주시거나 배꼽 주변을 살짝 눌렀다 떼시면서 자극을 주신 다음에 따뜻한 수건으로 생식기 부위를 치면 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을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죠. 집안 곳곳에 물그릇을 배치해 주시고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흐르는 물이나 장난감을 이용해 주시면 아이의 흥미를 더 이끌 수 있습니다. 음식도 수분 함량이 많은 습식사료나 습식감식을 이용해 주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나 영양소를 먹여주시면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내 찌꺼기와 독소를 흡착시켜줘서 점처럼 움직이지 않던 대변이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삶은 호박을 먹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적절한 지방의 섭취도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생선함유가 많은 사료를 먹여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꾸준히 유산균의 복용과 털이 긴 아이들은 헤어볼 제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먹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식이와 더불어 활동량을 늘려주시면 장운동을 촉진하여서 배변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캣타워와 장난감 사냥놀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화장실 점검을 꼭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케어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지속이 된다면 내원을 하셔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비의 원인이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속될 때는 꼭 진료를 받아주세요. 잘 먹는 것만큼이나 배변을 잘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의 화장실을 치우면서 아이의 배변이 어떤지를 평소에 잘 파악해 주시고 변비는 재발이 잦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변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꾸준히 신경 써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변비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